자, 무리함수를 그릴 건데, 무리함수는 난초 그리듯이 생각하자. 난초. 난을 친다 이러자, 난. 긴 난이 장난이지, 장난. 장난을 친다. 난을 치는 건데, 여기에 양, 이게 0이 아니라 이 말은, 0이 왜 없어지니까 0이 아닌 건 당연한 건데, A가 양수냐,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, 그림이 달라져. 일단 기본형으로, 일단 기본형을 한번 보자. 좌표평면에서 Y는 루트 X라 치자. 그지? 그럼 이 모양 그대로 따. 난초 칠 때 이렇게, 그, 우리가 서해 시간에 딱 그림 그릴 때 이렇게, 이렇게, 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막 난초 쳤잖아. 난초. 난초 그릴 때. 이렇게 그리듯이.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.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리면 돼. 이렇게. 이게 기본형이야.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일으킨다. 이 난초. 요, 이런데 변화를 일으켜야 될 거니까. 어? 동양화야, 수학은. 자, 봐봐. 그 다음에 여기에,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. 이 전체에 붙었다라는 말은 결국 이 말이거든.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면 돼. Y에 마이너스가 붙었다. Y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은, 잘 봐라. 절대값 함수도 마찬가지겠지만, Y에 마이너스 붙으면 X축 대칭이야. X축을 접어라. 이거, 이거. X축 대칭. 반대로. Y에 마이너스 붙으면 X축의 대칭이다. 접어서 찍어라. 접어서 찍어라.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렸고, 두 번째. 세 번째네. 세 번째. 만약에 여기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. 똑같은 개념을 하죠.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반대로 Y축 대칭이야. 여기 Y축이지. 이 그래프에서 Y축으로 대칭해서 이렇게 나는 치라면 나는 난초를 이렇게 치라고. 응? 됐지?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. 여기 X에도 마이너스 붙고 결국은 이 마이너스는 Y에 붙은 거니까 X축 대칭 한번 하고 Y축 대칭해라. X축으로 대칭해서 Y축으로 대칭해라. 아니면 Y축 대칭해서 X축 대칭해라. 곱하기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뭘 먼저 하든 상관없어. 여하튼 이 말은 Y축으로 대칭해서 다시 여기에 마이너스는 Y, 마이너스 Y가 되니까 X축에 대칭해라.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는 것이 이렇게 나를 친다는 거지. 그래서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난초 치듯이 생각하면 된다. 그지? X 바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Y축 대칭이고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X축 대칭인데 Y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것은 이쪽으로 옮겨놨다라는 것만 조심합니다. 옮겨놨다는 것. 옮기란 걸 여기서 땡겨와서 아 Y축 대칭 Y 앞에 마이너스가 있구나 X축 대칭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. 이게 무리함수 그리는 방법. 난초를 그리면 된다. 여기까지 하자.